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공릉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유례 없이 절박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더불어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상인들이 잘 신청하고 지급받고 있는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고. 버팀목 자금 다 드렸어요? 예예. 예. 아, 잘 받았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200만 받았습니다. 어, 그러시구나. 예예. 예. 박영선 장관은 공릉 도깨비 시장 상인들을 만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 문자 수신과 신청 여부, 지원금 수령까지 걸린 시간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조금 도움이 되게 이제 국민들 세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우시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근데 이제 마음만큼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 아이, 그래도 가게세도 빌렸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드리려고 우리 직원들이 밤새서 준비한 거예요. 신청하자마자 금방 좀 천당 1.4조 1조 4천. 박영선 장관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버팀목 자금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생업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팅!